11월 1일 오늘의 역사. 1755년 포르투갈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리스본이 초토화되다. 1897년 이탈리아의 축구 클럽 유벤투스 FC가 창단되다. 1897년 조선 한성에서 열린 독립협회 회의에서 서재필 윤치호의 발의로 노예 해방이 결의되다. 1905년 대한제국 도량형 신제도를 채택하다. 1922년 무스타파 케말이 술탄제를 폐지 오스만 제국을 멸망시키다. 1935년 왕징웨이 저격 사건이 발생하다. 1946년 금남 박명규 원장 전라북도 정읍시에 호남고등학교를 설립하다. 1949년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창간되다. 1951년 대한민국, 지금의 육군훈련소인 논산의 육군 제2훈련소를 창설하다. 1952년 미국, 태평양 애니웨통 섬에서 첫 수소폭탄 실험을 개시하다. 1955년 베트남,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다. 196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흥남치를 흡수해 함흥직할실을 신설하다. 1970년 대한민국의 방송인 김구라가 출생하다. 1986년 전라남도 광주시 직할시로 승격하다. 1987년 대한민국 해병대가 재창설되다. 1989년 해태 타이거즈가 빙그레 이글스를 4승 1패로 꺾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다. 1990년 신승훈이 1집 미소 속에 비친 그대로 데뷔하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로 유럽연합 EU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다. 1996년 DVD 플레이어가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되다. 1996년 대한민국의 가수 트와이스의 멤버 정연이 출생하다.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돼서 공중분해가 되다. 2005년 대구광역시 고속도로의 한 터널에서 로켓 추진제가 실려있는 트럭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다. 2007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소녀시대 첫 정규앨범인 소녀시대를 발매하다. 2010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에서 체벌 전면 금지가 시행되다. 2018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도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내리다.